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천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의 마을에게 나시고 어디로 저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람의 존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를 위해서 산자와 죽은 자도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322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소외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항상 간구하는 우리의 소원을 주께서 들어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주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육체적으로 강건한 힘을 허락해 주셔서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영육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우둔하고 미련하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해 주시사 사람이 살아야 될 그 근본적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잘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이 전에 나와 기도하는 귀한 주의 종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과 장로님들과 귀한 또한 우리 권사님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여러 종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교회의 아름다운 그 덕을 세우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61편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길을 인도하소서. 내 마음을 약히 태진 때의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경고와 하는 마음이시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러 내가 주의 사륙의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사를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나의 소원을 행합니다. 아멘. 표지에 나와있는 대로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그랬습니다. 지휘자를 따라서 지도자를 따라서 맞춘 현악. 현악기는 전부 우리 뭐 그 줄로 하는 그런 악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파 또 우리가 주로 이렇게 보는 뭐 가야금 또 뭐 현악 기타 같은 것도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나 이 현악기 악기들은 전부 음악을 뭐 아주 이렇게 단란하고 그런 쪽보다는 중후하고 또 뭔가 그 현악기 악기를 들으면 무거운 마음이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기도문이 바로 그렇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문에 이렇게 시편 가운데 그러면 아주 단란하고 또 기쁘게 찬양 부르는 그런 그 기도문이 기도시가 있는가 반면에 어둡고 굉장히 무겁고 하는 그런 기도문들이 있죠. 이 본편도 역시 그런 다윗의 무거운 마음을 주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노래하는 그런 시가 바로 시편 61편입니다. 그래서 이 1절에 보는 대로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근데 2절에 보면 그가 얼마만큼 얼마만큼 그 상황이 어려운가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지구 나라 끝에 서 있다라고 얘기해 있어요. 땅 끝에 서 있다. 지금 2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 땅 끝에서부터 이 말은 무슨 땅 끝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저 북극이라든지 남극이라든지 그게 땅끝이 아니잖아요. 지구는 둥글잖아요. 땅끝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더 이상 거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뭐 여러분과 저에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이 벼랑끝 같은. 예. 그래서 예전에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만은 벼랑끝에서 나오는 용기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선교사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벼랑 끝에서 좀 아무 도와줄 수도 없는 둘 자가 없는 그런 곳에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이제 자기의 실제적인 생활 속에 있었던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거는 이제 한 부분은 무슨 이제 기억나는 거는 배를 탔는데 뱃살이 없어요. 뱃살. 그러니까 선교사가 배를 탔는데 뱃살이 없으니까 뱃살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낭패를 당할 거 아닙니까? 제 배상은 지불해야 되는데 그 배 안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배상이 없습니다. 그때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물었어요. 뭐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이 선교사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 배상을 지불해주고 선교 비용까지. 우리가 그런 것이 무슨 벼랑 끝에 서는 것이 아니겠지. 뭐 그 선교사로서는 그렇게 좀 난감하니까 그런 기도들,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책인데요. 바로 땅 끝에서라고 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다 보면 그런 위경에 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러면서 다윗의 고백 보면은 시편 18편 같은 것도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산생이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방패시고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감싸주는 거예요.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이 병아리를 부화시켜가지고 그 날개 아래 보세요. 이렇게 품어주는데 저는 어린 시절에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린 시절에 그걸 이렇게 지금 막 부화장에서 하니까 그걸 뭘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봄 되면 이제 닭이 부화해, 그 병아리를 부화해가지고 이렇게 병아리를 데리고 이제 텃밭에 이렇게 나가서 이제 먹고 이제 하잖아요. 그럴 때 무슨 위에 공중에 우리는 잘 몰라요. 공중에 무슨 소월계 같은 게들이 이렇게 날아가 보면 벌써 어미닭은 구구구구구구구 하면 그런 병아리들이 막 뭐 이쪽 갔다 쫓고 있다가도 날개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어미닭은 뭘 보고 있어요? 어미닭은 뭘 보고 있어요? 공중에 소월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낚아채 갈까 봐. 그러면 다 들어와 날개. 날개 아래 들어오면 거기에 뭐예요? 보호추가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바로 그 얘기죠. 다에서. 하나님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자기가 위경이 어떤 상태인지 이렇게 잘 몰라요. 예? 자기가 지금 삶에 처해 있는 그런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전개될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날개 밑에 품어 있는.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아주 극단적인 그런 이 장면 속에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나를 예, 막아주세요. 보호자가 되시고 나를 보호해 주세요. 방패가 되시고 산색이 되시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용어들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드린 그 서원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상당히 굉장히 공고한 상태에 있을 때 이 다윗은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랬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왕으로서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정말 장수하겠죠. 장수하고 그가 40년 통치하는 기간 동안 별의별 사건들이 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외세적인 모든 침략들을 보세요. 다 뭐예요? 정복하고 나라를 견고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어요. 근데 다윗은 이 사람을 의탁하지 않는다고. 이웃을 무슨 의탁하지 않아요. 당시에 블레셋과 같은 강대국입니다. 강대국. 암몬, 강대국 이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뭐예요? 이기 싸움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아주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장수하게 하사 하나님 나는 어립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시오. 하나님이 전쟁에서 다 승리하게 하잖아요. 이기게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솔로몬에 물려줬기 때문에 솔로몬은 나라를 더 정복하고 그런 건 없어. 물론 뭐 수재기 있겠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완전히 정비된 그 나라를 물려주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후대를 계대를 이어서 다윗의 왕가의 계대를 이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솔로몬 그다음에 여러 그 이 르호보암 그 뒤로 이어지는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바로 이런 기도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 고백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하시는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시. 매일 나의 소원을 매일 나의 소원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뭡니까? 자기가 기도하다가 어떤 일들을 통해서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러겠죠. 본시로부터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난 알지 못했죠. 그렇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그것이 소원이죠. 서울 올라올 때는 늘 내가 얘기하잖아요. 돈 벌어서 좀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올라왔지 목사 되겠다는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럴 때 무슨 자격이 갖춰지고 준비가 되고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 기도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뭐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 이렇게 돼서 준비된 자격이 아니라 전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겠다. 그 길을 걸어온 거죠. 지금까지도. 근데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 뒤돌아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뭐라고 욕망,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그런 이 욕구 이런 것들을 이루지 못했죠. 그렇지만 가만히 이렇게 삶을 이렇게 지금 이 시간은 이 나이 때는 이제 돌아볼 때가 됐잖아요. 나를 이렇게 돌아보면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해. 후회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개인 살아서 이런 후회한다고 하면 그건 삶인 거예요. 피폐화된 거죠. 원자 폭탄 맞은 거예요. 그러나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니 그저 감사할 뿐이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린아이 때부터 목동 시절부터 쭉 오는 삶의 그 과정, 그가 마지막 노년에 맞이 예? 자기 몸이 뜨뜻하지 않으니까 동료를 옆에다 두어가지고 동료들 있잖아요. 예? 어린 예, 그 소녀들을 갖다 옆에다 두고 예? 몸을 따뜻. 지금처럼 이렇게 난방이 잘 돼 있으면 그렇지 않겠죠. 그 나이가 되도록까지 다윗은 바로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 인도하셨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별 볼 일도 없어. 뭐가 이렇게 뭐 해가지고 특별하게 그런 거 없어. 그렇지만은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지금까지 내 삶 속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장로님이 기도하시고 누가 하시는 거죠? 주님이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삶 속에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되돌아보면은 이 지금까지 오는 이 시점에서 다 할 일이 뭐 콩나라 판나라 이런 식으로 돌아볼 수는 없지만 굵직굵직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근데 그 굵직굵직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러면 사사로운 아주 소소한 그런 내 생각 속에 이런 것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는가? 그것도 다 역사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순간순간 속에서 그런 실수 그런 잘못된 이런 일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순간 돌아서면 뭐예요? 아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그것을 고백할 수 있을 정도가 하면 대인. 속에 생각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다윗의 여정 속에 함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같이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히 인도하사 요즘처럼 기도 생활을 이렇게 잘 할지 뭐 할 수 없는 그런 이 상황에 처한 우리들에게도 늘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오늘도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귀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귀한 주의 이 백성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그 과정의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도록 주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모든 나의 삶의 흔적 속에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생활 속에 우리의 모든 지체 속에 주님의 호흡하심과 주님의 만져주심과 주님의 그 위로해 주심이 임재하는 것을 영으로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가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실 바랍니다. 한 주간 함께 기도하게 된 것을 참고하게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